자, 그다음 일반 동사의 과거형 두 번째. 자, 우리가 뭘볼 거냐면 오늘은 미리 색칠할게요. 일반 동사 부정문. 일반 동사 부정문이긴 한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번엔 과거형의 부정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기억해 보세요.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들 때 우리 전에 현재형 일단 어떻게 만들었죠? 현재형이 또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다 따로 써볼까? 이 옆에다가 어떻게 만들었죠? 주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 모양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don't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그렇지. doesn't 동사 원형 쓰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주어에 따라 달랐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그럼 don't는 어떨 때 썼지 우리가? 주어가 I, you, they, will 때쓸수 있죠. doesn't 쓰는 건요. 주어가 he, she, it 같은 3인칭 단수일 때, 혹은 사람 이름도 3인칭 단수니까. 그렇게 쓸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don't 동사 원형. T 발음 안 합니다. don't 안 하고요. don't 동사 원형. 그 다음, doesn't 동사 원형. 이렇게요. 두 가지가 바로 우리 뭐할때 쓰는 말이었지? 이건 무슨 시제일 때? 이건 현재 시제일 때예요. 지금은 현재가 아니고 과거형. 과거형일 때는 자, 차이점을 보세요. 현재일 때는 우리가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별해서 했죠. 이건 현재일 때 그런 거고, 오늘 배울 건 과거인데, 과거일 때는 뭐로 한대요? didn't 동사 원형을 쓰거나 did not 동사 원형을 쓴대요. 그리고 주어 그냥 써 있죠. 자, 이게 색칠할 거야 이제. 주어의 수와 인칭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주어의 수와 인칭에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 쓴다? 하나로 통일해서 쓰는 거예요. didn't 동사 원형.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뭐 하지 않았다 쓰시고 뭐뭐 하지 않았다. 뭐뭐 하지 않았다. 뭐뭐 하지 않았다. 적었나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질문 좀 보세요. I didn't finish my homework. 무슨 뜻일까? 나는 내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죠. 해서 쓰시고 나는 내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didn't 동사 원형 썼다는 거. 자, 여기 밑에 예문도 좀 먼저 같이 볼게요. I did not have lunch. 물론, didn't 써도 되는 거를 이렇게 늘린 거란 말이야.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뭐다?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I did not have lunch. 나는 점심을 먹지 않았다. 물론, I didn't have 해도 되죠. 밑에 따로 써놓으세요. I didn't have lunch. 나는 점심을 먹지 않았다. 해석은 같은데, didn't 대신에 did not을 쓰면 좀더 의미가 강해진다는 거. 자, 두 번째만 보시면 주어가 물론 3인칭 단수이긴 하지만 상관없죠. 그래서 he did not take the train last night. 그는 지난밤에 그 열차를 타지 않았다죠. 이것도 줄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He didn't take 쓸수 있죠? He didn't take the train last night. 그래서 과거 시제일 때는 주어의 단수 복수나 혹은 몇 인칭이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로 통일해서 didn't 동사 원형으로 쓴다. 오히려 더 쉽죠. 해석도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고요. 자, 밑에 내려갑시다. 좀더 연습해 볼 건데. 자, we didn't enjoy the movie. 우리는 그 영화를 즐기지 않았다. 보이죠? Didn't enjoy. 자, they didn't bring their wallet. 그들은 그들의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석 쓰시면 돼요. 자, Nicole은 didn't order a salad. Nicole은 샐러드를 주문하지 않았다. 해석들 다 적는 겁니다. 다 적으셨죠? 다 적었나요? 자, 이번엔 일반 동사 의문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1번 동사의 의문문인데 과거형이라고 돼 있죠. 과거형. 이번엔 과거형이거든. 우리 기억해 보세요. 안 써도 됩니다. 일반 동사인데 현재형일 때는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do를 쓸 때가 있었고 does를 쓸 때가 있었죠. 어떻게 만들어? do는 주어가 누구일 때? I, you, they, we 일 때는 do를 쓴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누굴 써야 돼? 동사 원형을 쓴다.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했었죠. 이건 무슨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죠. 현재형이에요. 그럼 does는 주어가 누구일 때? he나 she나 it 혹은 뭐 사람 이름? 사람 이름까지 쓸까요? 얘네들이 주어면 3인칭 단수니까 뒤에는 누구? 동사 원형 쓰는 거. 근데 왜 뒤에다 이렇게 동사 원형들을 써요? 얘네가 뭐길래? 무슨 동사라고 했죠, 쌤이? 조동사라고 했어요. 조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뒤에 누굴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짝이라고 했죠. 그쵸? 이건 다 무슨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 쓰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오늘은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어떻게 만드냐? 더 쉬워요. did로만 써요. 얘도 마찬가지 색칠할 건데 주어의 수와 인칭에 관계없어요. 색칠. 주어의 수와 인칭에 관계없이 did 그리고 주어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얘도 조동사예요. 조동사라서 뒤에 누굴 쓰겠어? 동사 원형 쓰는 거 똑같아요. 됐나요? 그리고 yes, 주어 did, no, 주어 didn't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게 될 수 있는데 오늘 배울 거는 쌤이 요거 살짝만 좀 더 할게요. 요거 의문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다가 좀 써주세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라고. 의문문이긴 한데 요거는 의문사가 없을 때 이렇게 만들어요. 나중에 의문사라는 거 배울 거거든?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이 앞에다가 의문사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조금 이따 연습해 볼 거야. 지금 여기 did, 주어, 동사원형을 쓰는 거는 의문사가 없을 때라고 했죠? 그럼 의문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 볼 거야. 연습해 봅시다. 자, 밑에 잘 봐요. 자, did you lose your umbrella? 난데. 요거는 의문사가 없죠, 지금.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 did라는 조동사 썼으니까 뒤에 동사원형 보이죠? 짝이에요. 너는 우산을 잃어버렸니? 너는 우산을 잃어버렸니? 그러니까 대답도 어떻게 했죠? Yes, I did. No, I didn't.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번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그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 잘 보세요. 이번엔 의문사가 있는 경우.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의문사가 있을 때는요. 의문사를 문장의 맨 앞에다 이렇게 써요. 먼저.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가 무슨 동사니까? 그치.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쓴 거 알겠죠? 그리고 물음표 마무리 하는 건데 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대답할 때 새 말 잘 들어야 돼.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대답할 때 yes나 no로 대답 못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연습해 볼 거예요. 이번에 쌤이 이렇게 한번 이 문장 가지고 해볼게. 쌤이 의문사 where를 붙여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볼게요. Where
Did you lose your umbrella?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이게 의문사예요, 지금. 의문사 where예요. 의문사 where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지? 주어부터 항상. 너는 어디서 다시 한번 너는 어디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니? 라고 하는데 yes 되겠어요? 네 되겠나요? 국어로도 이상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대답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어디 어디에서 잃어버렸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세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의문사가 있는 문장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조심하시고. 그럼 너는 어디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니? 라고 했으면 어디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대답할 때도요. 자, 됐죠? 요건 나중에 의문사 배울 때 또 나올 건데 미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다시 이 문장을 보시면 의문사가 없죠? 그래서 yes, no 대답할 수 있던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대답할 때도 yes, I did. No, I didn't.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Did they meet last Sunday? 나왔는데 last Sunday 보이죠? 과거 시점 부사가 보였기 때문에 과거로 쓴 거예요. 그럼 그들은 지난 일요일에 만났니? 그들이 지난 일요일에 만났니? Yes, they did. No, they didn't. 되죠? 아까 우리 where 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붙여보세요. where 붙이면. 그냥 말로 해봅시다. Where did they meet last Sunday? 해석하면. 그들이 지난 일요일에 어디에서 만났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답 다시 한번. Did they meet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그들이 만났니? Yes, they did. No, they didn't. 쉽죠? 다음 문장. 다시 한번. Last Sunday가 왔기 때문에 과거 동사로 썼다는 거. 되시죠? 다음 문장. Did Olivia solve the problem? 올리비아가 그 문제를 풀었니? 이거죠. Solve가 풀다 해결하다인데. 올리비아가 그 문제를 풀었니? 라고 했고요. Yes, she did. 대답할 때 대명사로 시제 과거로 물어봤기 때문에 과거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Yes, she did. No, she didn't. 됐죠?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저 문장 맨 위에 우리 하나 안 한 게 있거든? 이 문장이요. 자,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순서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다시 한번 Did 주어 동사 원형 되죠? 밑에 한번 써볼까 한 번 더? 어떻게 만들었어요? Did 주어 동사 원형 순서로 되어 있고 물음표로 Did 한 번 더 무슨 동사다?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누굴 씁니까?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거. 그러면 해석은 너는 숙제를 끝냈니? 라고 물어본 거죠.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대답 말로 해봅시다. Yes, I did. No, I didn't.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문제 지금 바로 푸세요.